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미공 클래식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많은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일일이 기억하기 참 힘들 때 저희의 기록을 보면서 그때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오늘 기록이 나와서 말인데요, 선생님. 네. 만약에 음악의 기록이 악보라면 연주의 기록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레코딩입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레코딩하고 레코딩과 또 뗄래야 뗄수 없는 연주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사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뭔가 그 매체를 어디에 집어넣고 아니면 어디에 얹어서 음악을 재생한다라는 네. 개념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CD조차도 옛날 유물이 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최신 음악가들, 뭐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막론하고 이 음악가들이 아주 옛날의 매체로 이렇게 음반을 발매하고 있다는 게참 놀라운데요. LP, 네. 이 향수를 자극하는 LP라는 매체로 이렇게 요즘 음반을 많이 발매하고 있죠. 요즘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LP가 뭔지 알까? 혹은 테이프가 있었던 것을 테이프. 알기나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실은 이 음악을 소비하는 주된 소비층에게 LP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케팅의 일환으로 LP를 골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향수, 네.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네. 우리가 LP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가장 음악 애호가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음악을 이 음반을 사서 듣는다라는 그 행위에 네. 대한 열정이 가장 정성이 들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네. 사실 이 음반이라는 것도 LP 같은 이런 원반의 형태,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네. 이 형태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음반 또는 그 짧게 판이라고 네. 할 때, 이 원반의 디스크 형태가 우리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녹음이라는 것, 음악에 네. 대한 녹음이라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1890년대 또는 1900년대부터이고 보면 아직까지 이때는 낭만주의 음악의 자장권 내에 있을 때였죠. 네, 아무래도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서 전문적인 연주자도 생겨났고, 사람들이 이들의 연주를 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 같고, 아,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그런 흐름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레코딩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었을 텐데요. 그렇죠. 이 레코딩의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 중에서 우리가 또 전기의 발달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전기라는 것이 있었기에 산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돼서 또 경제가 돌아야 사람들이 그것을 또 이제 음악 문화에 향유하는 데 쓰고 이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한데 엮여서 굴러갔던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네. 좀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사람들이 참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이 뭔가 그렇죠. 산업이 발전했는데, 네. 거기에서 또 음악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네. 음악과 사회라는 거, 서로 뗄래야 뗄수 없이 서로 영향과 영감을 주면서 서로 발전해왔구나라는 걸 네.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음악에 대한 이런 매체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치 않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음악, 그리고 녹음, 이것에 대한 청취.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코딩이라는 것이 초기에 어떠했는지 그 역사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 좋죠. 초기부터 음반, 녹음을 해서 그 듣는 매체, 네. 이 음반이라는 거는 판의 형태, 디스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원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 이게 초창기부터 원반이었던 거는 아니더군요. 우선 이 녹음이라는 게 가장 처음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무려 1850년대입니다. 1856년 말 파리에서 에두아르 레옹 스코트 드 마르땡빌,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만, 네. 이분 프랑스 분께서 최초의 음성 기록 장치인 포노토그래프라는 걸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다음 해인 1857년에 특허를 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1850년대에 벌써 녹음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때는 이게 녹음이라는 거를 그냥 기록하는 용도로만 썼지, 이걸 가지고 뭘 재생해서 어떤 사람에게 팔고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즐기고 이런 용도로 만든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인 1877년에
바로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혹시 이자로 시작하시는 그분인가요? 그렇죠. 아, 토마스 네. 에디슨, 모든 것의 발명왕이 네. 이분이 또 음반을 만들게 되는데, 음압을 그대로 왁스질, 무르니까요. 왁스 재질의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서 만든 왁스 재질의 실린더 모양, 이거 원통형 모양인 거죠. 음반을 만들고 그걸 재생하는 포노그래프라는 최초의 축음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에디슨도 맨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의 음성이라든지 뭐 유언 같은 거, 이런 네.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의외로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보니까 음악도 되네. 이렇게 돼서 이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매체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로부터 또 10년 뒤인 1887년에 독일 사람인 에밀 베를리너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원반형 그래머포운이라는 것을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전부터 원반형이 존재했었는데 이 네. 사람이 상용화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서 1910년대부터는 이 실린더형, 에디슨의 실린더형하고 베를리너의 원반형 그라모폰이 경쟁하다가 결국은 이 베를리너의 원반형 그라모폰이 훨씬 경쟁력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1910년대부터는 실린더형을 밀어내고 원반형이 대세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20년대에 드디어 전기식 녹음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네.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930년대에 전기 신호를 훨씬 더 녹음을 잘할 수 있는 자기 테이프에 녹음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면서 1948년에는 뉴욕에서 최초의 LP, 이전에는 전부 SP라고 해서 스탠다드 플레이, 시간이 짧은 그런 이 음반이 있었는데, 이때 1940년대 말부터는 롱플레이, 긴 재생 시간을 가지는 그런 음반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1963년에는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에서 우리가 애용했던 카세트 테이프가 네. 발명이 됐고, 그리고 1976년에는 필립스와 소니가 CD라는 아주 또이그 오묘한 매체를 발명해서 이렇게 그 음반 매체라는 것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도 변하지 않는 건이 원반의 형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네, 선생님께서 이 매체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그 클래식 음악의 레코딩은요, 어떤 곡이 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녹음 스튜디오 안에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겠죠. 아,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녹음 기사들이 녹음 기기를 들고 네. 이 주로 성악가들의 호텔 방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 이 성악은 잡기가 쉽죠. 이 녹음 네. 기기로 피아노 반주의 성악으로 나오면은 뭐 아주 그 복잡할 것도 없고 해서 이 엔리코 카루소 같은 이런 네. 가수들의 성악 녹음들이 많이 이렇게 발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밀리언 셀러 이런 말 네. 많이 합니다만, 클래식 음악 최초의 밀리언 셀러가 발매가 된 것이 1904년에 위대한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녹음한 팔리아치의 의상을 입어라. 그 처절한 아리아를 네. 1904년에 녹음한 게 100만 장 이상 팔리면서 밀리언 셀러가, 최초의 클래식 밀리언 셀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팔리아치라는 오페라는 또 공교롭게도 최초의 전곡 오페라 녹음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네. 1907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바로 이 팔리아치,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가 전곡 녹음이 최초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오페라만큼 적합한 오페라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1시간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옛날에 축음기 시절에는 이 작품이 너무 길면 전곡 녹음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네. 1시간 내외의 압축적인, 그리고 너무 이 유려한 선율이 많이 나온 이 오페라가 최초의 오페라 레코딩이 되고요. 사실 이 대규모 오케스트라 녹음은 그거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향곡 최초의 전곡 녹음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교향곡 하면 저는 베토벤밖에 떠오르질 않는데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사람들이 최초의 교향곡 녹음을 한다 그러면 베토벤 교향곡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실제로 1910년에 베를린에서 네. 이 오데온이라는 음반사가 자기들 그냥 현악 합주단을 조직한 거죠. 그래서 네. 오데온 현악 오케스트라라는
축소된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5번 운명 교향곡을 최초로 전곡 녹음을 했습니다. 관악기도 하나도 없고 아, 그냥 정말요? 현악기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곡이라서 상당히 소박한 연주인데, 그로부터 3년 뒤 바로 그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닉이 당시 상임 지휘자였던 아르투어 니키슈와 함께 1913년에 드디어 풀 편성의 베토벤 교향곡 5번을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그 사실 스튜디오 안에 다닥다닥 붙여서 풀 오케스트라를 녹음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사운드를 공연장만큼 포착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한 이 음반사들이 발빠르게 1920년대부터는 아예 그 오케스트라들의 공연장인 연주홀에서 녹음하는 거로 방침을 바꾸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뭐죠? 이 아까 제가 188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원반형의 그라모폰이라는 음반, 이 디스크를 상용화시킨 에밀 베를리너라는 독일인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 음악계의 대표 레이블인 노란 딱지. 도이치 그라모폰? 그렇죠. 도이체 그라모폰의 창립자라고 볼수 있는, 아버지라고 볼수 있는 분인데요. 도이체 그라모폰이 또 어떤 레이블입니까? 클래식의 대표 레이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음반의 역사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회차에서는 연주홀과 레코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 음악이라는 것이요, 그 이전부터 음악이 연주되던 장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 그레고리오 성가를 잘 보시면 굉장히 템포가 느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어떤 이유가 또 숨어 있냐면 이것이 연주되던 장소가 바로 커다란 성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홀이 커다랗고 울림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빨리 연주했을 때, 만약에 빠른 템포의 음악이 연주되었더라면 이 소리들이 다 섞여서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이것이 천천히 템포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선생님 그 노트르담 악파 저희가 이제 음악사 얘기할 때 처음에 다성음악이 출연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 이제 노트르담 악파는 왜 노트르담 악파라고 하냐면 노트르담 성당에서 활동하던 음악가들을 일컫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봐도 노트르담 대성당이 그렇게나 큰 규모인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공간은 정말 위압적으로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공간에 정말 단선율로 소박하게 그지없는 선율로 채우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한 공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이런 음악 형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 홀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이곳에서 연주되던 협주곡을 잘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규모도 규모지만 그 곡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장엄하다, 무게가 있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그렇죠. 거예요. 장중하죠, 되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이렇게 큰 홀에서 연주되는데 만약에 선율이 조금 가볍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화성도 자주 변하고 하면 홀의 그 울림 때문에 모든 음악이 이렇게 섞이게 되어서 명료한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바로크 협주곡을 들어보시면 선율이 굉장히 활달하고 또 명랑하게 때론 들리는 걸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성도 자주 변하고 하지만 이 작은 홀에서 연주되었기 때문에 잔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이런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음악 공연을 듣는 이제 유럽의 유명한 홀들은 대부분 낭만주의 시대에 지어진 공연장들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음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아,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건축하고 음악으로만 관련 지을 수가 참 없는 게요. 이 19세기 낭만주의라는 시대가 참으로 오묘한 게이 시기 오케스트라 규모가 확대되고 악기가 개량이 되고 그래서 또 바톤 지휘자가 출연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낭만주의 시대의 이 연주 홀, 이것이 우리의 음악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경청의 문화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연장의 건축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뭐 감상 문화의 변화는 이제 우리가 이 음악 사회학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공간을 변형시켜 왔다라는 거를
이제 알수 있겠는데, 네. 낭만주의 시대 하면 또 과학의 발전이 두드러졌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이과적인 그런 약간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연장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네. 항상 보면은 이 음향,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음향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냥 뭐 단순히 이걸 설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감상하는 감상자 입장에서도 이 홀에 가봤더니 음향이 이렇더라, 저 네. 홀에 가봤더니 음향이 이렇더라,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때 건축에 있어서 음향이 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건축과 음향의 이야기, 이걸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시작부터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오. 무지몽매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제가 일화를 오.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예. 파리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오페라 건물 있잖아요. 오페라 오, 가르니에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1880년에 오페라 가르니에 건축자인 가르니에 왈. 자, 내가 15년 동안 이곳을 건축을 했는데, 예. 내가 처음 이 공사를 시작했던 날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오. 이 음향이라는 것 참으로 얄궂다. 이런 말을 해요. 나름대로 음향 서적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나아질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정말 참고로 할 만한 모델이 있었을까? 혹은 기존의 극장의 음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을까? 이런 걸좀 생각해보면 거의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건축자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극장을 지어야 되는 걸까? 근데 극장을 실은 외관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건축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향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짓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극장을 좀 모방해서 짓는다던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건축자의 어떤 직관이 작용한다던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운에 맡겼다고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악기 종 있잖아요. 예. 종. 종은 이제 악기 전체가 다 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름다운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홀을 종 모양으로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네, 또. 이 종은 그 대신 안이 완전 비어 있는데 네네. 이 금속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게 이 목재나 네. 벽돌로 짓는 극장 안에 사람도 꽉 차고 네. 종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자, 또 그리고 바이올린을 잘 생각해보면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울림이 나잖아요. 그 대신 그렇죠. 또 목재를 사용해서 극장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무대 아래에 와인병 깨진 걸 두면 소리가 잘 울린다더라. 막 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공사하시던 분들이 공사 중에 드시던 그 잔재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튼 저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이 과학이라는 부분이 많이 경시되었던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과학과 상관없이 네. 경험이라든지 심지어 운, 네. 아니면 뭐이 와인 깨진 와인병을 둔다는 건 이거 무슨 미신 같은데요. 그쵸. 이런 것까지 작용을 하면서까지 네. 좋은 음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게 진짜 좋은 음향에 영향을 주는 건지,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음향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음향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이과시지만 저는 찐 문과에, 아무튼 이과하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인데, 그냥 저 같은 아마추어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홀의 곳곳에서 다 같은 소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그렇죠. 지저분하게 들리는 잔향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보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게도 하버드의 물리학자 월레스 사빈이라는 사람이요, 최초로 건물을 음향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1900년에 개관한 보스턴 심포니홀의 음향 자문역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밝혀낸 그 음향을 결정하는 키가 무엇이냐? 바로 홀의 잔향 시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음향이라든지 잔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좋은 조건들은 네. 당연히 뭐 홀마다 또는 어떤 연주하는 그 악곡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바뀔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잔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하나의 음이 소리가 딱 울리고 나면 홀을 울려서 남아있는 그 네. 소리에 잔향이 얼만큼 지속되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뭐
기준에 따라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뭐이 연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음악적이지 않은 경우는 대개 1초에서 1.5초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규모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이 만석으로 꽉 공연장을 채웠을 때에 적어도 2초 내외는 돼야지 풍성한 음향을 즐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잔향이 길어질수록 아까 그레고리오 성가 또 이렇게 성당에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잔향이 길어질수록 음이 훨씬 풍성해지겠지만 네. 대신에 잔향이 짧아지면은 뭔가 좀더 명료하고 네. 해상도가 높아진다고나 할까요? 그런 반면에 소리의 풍성함은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홀들의 잔향 시간이 궁금해지는데 좀 소개시켜 주세요, 선생님. 요거 제가 또 조사해 아, 왔습니다. 네. 그뭐 대부분의 오래된 홀들은 19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우선 네. 오래된 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에 지어진 유명한 홀들의 잔향을 먼저 살펴드리면요. 네. 19세기에 지어진 홀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비엔나의 무직 페어 인살, 이 비엔나 신년음악회 이어지는 이 홀은 만석 시에 2.49초. 아, 꽤긴 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콘세르터바우는 2.59초.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아까 월레스 사빈이 음향 설계를 담당했다는 아주 그 현대적인 홀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보스턴 심포니 홀은 2.52초. 전부 2.5초 내외죠. 그렇네요. 물론 이제 측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꽤 풍성한 잔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98년부터 새로운 홀을 만들기 위해서 보스턴 심포니에서 이제 새로운 홀을 의뢰한 거죠. 그래서 하버드의 이 음향 물리학자였던 월레스 사빈이 설계를 해서 최적의 잔향과 또 여러 자리에서 이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물리학적인 설계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홀이 바로 이 보스턴 심포니 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이 단순히 홀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의자의 재질, 이 벽의 흡음재 또는 뭐 네. 쿠션을 어떻게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홀 전체의 부피가 어떤 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홀이기 때문에 뭐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콘서트 홀의 스트라디바리다 아,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해가 쏙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극장은 어떨까요? 그것도 조사해왔죠. 이 1963년에 지어진 너무나도 유명한 베를린의 필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만석이 됐을 때 네. 2초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고전적 홀들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죠. 그런 그렇네요. 어떻게 예. 보면은 여기는 좀더 매트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도 이제 연주자가 자기의 소리를 화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솔직한 소리가 나는 홀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홀의 연혁을 좀 살펴드리면 이게 이제 1963년에 개관을 했는데 네. 그 사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오각형을 모티브로 해서 오각형을 겹쳐서 쌓아 올린 계단식의 포도밭 모양, 비니아드 스타일이라고 하죠. 네. 지금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수많은 현대적 홀들의 모델이 된 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홀은 이런 식의 그 비니아드 스타일의 홀이 베를린의 필하모니가 처음은 아니고요. 네. 1956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처음으로 이런 홀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비니아드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공헌자가 바로 이 베를린의 필하모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히 이 건축가인 한스 샤론, 아주 유명한 건축가죠.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건축 설계에만 의존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 홀도 음향 물리학자하고 협업을 한 겁니다. 네. 베를린 공과대학의 로타르 크레머라는 교수하고 협업을 하게 됐는데 아주 제가 조사하면서도 재밌었던 것이 음향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음향의 예. 민주주의라 무슨 그러니까 이게 말일까요? 2차 대전 이후에 네. 뭔가 새로운 건축의 바람이 몰아치면서 전 유럽의 그 민주주의의 열풍이 또 정착이 됐죠. 네. 그러면서 어떤 자리에 앉아도 심지어 이제 비싼 자리, 싼 자리, 높은 자리, 낮은 자리 할것 없이 모두 동일한, 균일한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된다. 최대한 그런 거에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홀들에 비해서 만석 2초 정도 되는 짧은 잔향을 가지지만 훨씬 더 오케스트라의 어떻게 보면 민낯이 드러나게 만들었는데, 한스 샤론이 이런 객석이 이렇게 에워싸고 오케스트라가 정중앙에 앉는 이런 홀을 설계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버스커들이, 거리의 악사들이 공연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둘레를 에워싸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에는 연주가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싸서 에워싸면서 들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이런 발상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향적으로도 굉장히 그 천정까지 높이도 많이 고려를 한게 천정 높이까지도 이 사람이 앉으면은 1인당 10세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해야지 음향이 가장 충실히 전달된다라는 음향 이론에 따라서 만든 것. 그래서 이 잔향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아주 과학적인 홀이라고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음향의 민주주의.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느 좌석에서나 동일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이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서양의 유명한 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좋은 홀들, 특히 또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홀들 있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여기에 잔향들도 국제적인 기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베를린의 필하모니를 완전히 모방해서 1980년대에 지은 일본의 산토리홀. 산토리홀은 2.3초 정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2.6초.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콘서트만을 위한 홀이 아니고 다목적 홀이지 않습니까?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래서 약간 잔향이 짧은 1.5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롯데 콘서트홀, 우리 또 서울시향이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 롯데 콘서트홀은 만석이 아니고 비워졌을 때는 일단 2.8초 정도를 목표로 하고, 만석이 됐을 땐 조금 더 짧겠지만 지금 계속 이제 조정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산토리홀이라든지 미국의 월트 디즈니홀 LA에 있는, 그리고 프랑스에 최근에 만들어진 필하모니 드 파리 같은 아주 그어이 최신 홀들을 음향을 설계한 일본의 유명한 나가타 음향이라는 음향 회사의 토요타라는 설계자가 설계한,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유명 홀들을, 최신 홀들을 아주 그 핫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음향 설계사가 설계한 그런 홀이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요, 그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춘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이과시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사실 뭐 이과라는 것 말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를리오즈 아시죠? 예. 선생님처럼 의과대학 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베를리오즈가 정말 악기에 관해서, 오케스트라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저작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중에서 악기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콘서트홀의 음향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베를리오즈가 아마도 콘서트홀의 음향에 대해서 언급을 한 최초의 작곡가이자 지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주자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렬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계단식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음향이 달라진다는 걸 캐치하고 이것을 다른 지휘자들과 작곡가들에게 조언으로 세세하게 남겼습니다. 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가 위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고려해라. 음향이 달라지니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교회에서 연주할 경우에는 그 뒷배경이 단단한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향이 반사될 때 굉장히 무겁고 육중한 소리가 나니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반사음을 좀 줄이고 싶으면 커튼을 사용하던가 이러한 재질을 사용해라라고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천재적인 예술가는 그냥 이게 그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조차도 생각으로만 이렇게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치에도 합당하다라는 게참 놀라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를리오즈가 젊은 시절에 오케스트라 연주 경험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공연장의 특징에 맞추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주 주법까지도 맞추어서 바꿔야 한다라는 개념은
정말 현대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수많은 오케스트라들이 그 자기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의 특징에 따라서 자기들의 주법을 네.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빈필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그 독특한 소리가 바로 자기들의 본거지인 무직페어인자레 어떤 그 음향에 맞추어진 주법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홀이라는 거, 네. 특히 상주홀이라는 거는 오케스트라에게 있어서는 제3의 악기와도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네. 다시 레코딩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은요. 예. 이 레코딩을 통해서 수많은 스타 연주자들이 탄생했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스타 연주자들, 그 중에서도 네. 우리가 서울시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지휘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스타 지휘자, 이 오케스트라 녹음이 원활해진 뒤에 스타 지휘자도 본격적으로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스타 지휘자 하면 바로 그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카라얀입니다. 그렇죠. 아, 너무 유명한 그 이름이죠. 음악 애호가뿐 아니라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이름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찻집 벽에도 카라얀 사진이 걸려 있죠. 네, 베를린 필하모닉의 35년간 상임 지휘자로 있었다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이력,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실력. 하지만 이것뿐만이 다가 아니라 이분이 아마 레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레전드급의 지휘자로 자리 잡은 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음반 판매량을 조금 조사해 봤더니요. 생전에 1억 1,150만 장, 우와. 그리고 사후까지 포함하면 약 2억 장.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감도 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발매되지 않은 음반까지 고려하면 지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녹음을 한 지휘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1959년 도이치 그라모폰하고 전속 계약을 맺는데요. 30년간 전속 계약을 맺는 동안에 220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그래서 그 수많은 앨범 중에서도 1963년 카라얀이 베를린 필과 함께 만든 첫 번째 베토벤 교향곡 전집이 이 레이블의 가장 좀 전설적인 그런 음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반 애호가라면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네. 필수 음반인데요. 사실 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 네. 하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과 네. 카라얀 베를린 필. 사실 그 우리가 카라얀과 베를린 필의 음반을 들으면서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하나의 그 교향곡들에 대한 표준을 이렇게 네.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에 와서 또 다른 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들을 연주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음악에 대한 경륜을 더욱 성숙하게 내면화시킨 네. 그렇게 만들어준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서울시향이죠. 아, 그렇습니까? 서울시향이 남긴 수많은 명반들, 도이치 그라모폰의 노란 딱지를 통해서 발표했던 당시 그 정명훈 지휘자와 함께 네. 만들어낸 수많은 명반들, 이런 음반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감동을 얻고, 심지어 서울시향 연주회를 보지 못한 사람도 네. 음반을 통해서 아주 또잘 녹음됐죠. 좋은 그렇죠. 음질의 좋은 명연주를 들으면서 더욱더 이 클래식 음악, 특히 이제 교향곡 같은 대규모 곡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 깊이 있는 해석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면서 음악 감상력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어지게 만들어준 아주 또 고마운 존재, 우리 도이치 그라모폰 아티스트 서울시향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그 녹음, 네. 레코딩이란 거는 음악 회장에 직접 가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또 네. 사실 문학이라든지 미술과는 달리 음악은 찰나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순간의 예술. 네. 뭔가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예술인 음악이라는 거를 보존해서 이렇게 포착해서 사람들이 소장할 수 있게 해주고 계속 이렇게 그 반복해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렇지만 바로 이 레코딩이라는 고마운 존재 때문에 또 피해를 본 그런 분야도 있다는데요. 바로 피아노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음악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직접 내가 연주자가 되어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연주장에 가서 음악을 보는 것, 그렇죠.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매번 연주장에는 갈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피아노 주위에 몰려들어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직접적으로 음악적인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 라디오가 보급되고 라디오에서 레코딩을 틀어주게 되니까 직접 연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피아노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라디오로 통해서 음악을 듣게 되면서 피아노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네, 또한 가지 뭐 폐해라 하면 폐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건데요. 뭐냐면 일단 음반 제작을 하는 동기 자체는 예. 실은 어느 정도 상업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순수한 예술적인 동기만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굉장히 좀 순수하고 아름답게만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의도 자체가 되게 불순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이라는 것도 오페라도 그렇고요. 모든 장르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일면 상업적인 면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낭만주의 시대의 산업의 발전이 음악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변화시켰는데 그중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피아노가 보급이 됐다라는 그렇죠. 것도 낭만주의의 한 업적이었는데 이제 또 시대가 흘러서 더욱 발전된 매체인 음반이라는 게 나오면서 피아노가 쇠퇴하게 됐다니 이거 참그 음악과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 취향, 개취이긴 합니다만 이게 음반이라는 거를 숭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실 음반 숭배라는 게 하나의 어떤 의식같이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조금은 그 지나친 음반 숭배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네, 또 이제 레코딩을 통해서는요, 연주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돼요. 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연주회장에 가서 연주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연주회장이 주는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청중하고 연주자가 호흡하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이제 연주자들의 제스처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음악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그 맥락이 아, 이해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 실수가 있으면 어때요? 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제 음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리로만 듣잖아요. 그렇죠. 시각적인 정보가 전무하다시피 소리만 듣게 되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템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또 연주자의 입장에서도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는 그 무언의 어떤 그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그 연주가 입장에서도 굉장한 압박이 될것 같은 게이 음반으로만 계속 이 곡을 공부하고 들어왔던 사람은 연주회장에 가서 음반과 똑같은 수준의 완벽한 연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좋지 않다라고 단정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게 또 어두운 그늘이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낭만주의 시대의 산물인 레코딩, 그리고 이 레코딩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공연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연장에서 듣는 실제 음악 체험과 음반을 듣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음반을 듣는 것으로 공연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공연장에서 듣는 것만으로 또 음반을 이렇게 바라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 다른 체험이라고 볼수 있고 이건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여행을 할 때의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또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으로 남겨진 여행의 풍경은 이게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쪽이 더 낫고 어느 쪽이 더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향의 연주, 이제 코로나가 좋아져서 연주회를 우리가 원활히 볼수 있을 때 반드시 이 현장에서 서울시향의 연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서울시향의 음반 세계,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 자못 기대가 됩니다. 레코딩의 매력을 한층 더잘 느끼게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톤 마이스터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향의 톤 마이스터님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뒤이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레코딩과 이 레코딩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공연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